또 뭐 이렇게 보험 가입해서 혜택 보험.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얼마 전에 급상승 암 때문에 투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뭐 완치가 되셔서 너무 건강하게 계시는데 처음에 그 갑상선 암을 앓는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놀라신 거예요.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.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2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 엄마가 이거 하나만 들어오죠. 얼마 안 들어가. 그래서 그냥 의리로 들어줬던 그 보험이 나중에는 3천만 원으로 나온 거예요. 빛을 발했네요. 너무 잘했네. 그래서 엄마도 아 그때 내가 이거를 그냥 친구가 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 안 되니까 넣어줄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셨죠.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갑상선 암이지만 이렇게 진단금이 3천만 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바로 생활비거든요. 지금 대부분이 암이 걸리면 생활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금을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이렇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실손보험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오늘 유익한 시간이고요. 네. 진짜.